네, 안녕하세요. 화성 작두꽃 선녀입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신년 닭띠 운세 정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닭띠분들 문서 운세는 어떨까요? 이번에 닭띠 문서운은 뭐 사업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땅이라든가 매매 운도 좋아 보입니다. 계약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는 닭띠가 엄청 좋은 해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팔려고 내놔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네.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뭐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좋고 운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재물이 들어와서 웃을 일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물운이 좀 있나요? 네, 재물운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업을 추진력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닭띠분들한테 잘 맞는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닭띠분들은 뭐 이렇게 머리 쓰는 업 같은 건좀 힘들고 영업, 매매, 서비스업, 설계 같은 거 아주 맞다고 봅니다. 장사 같은 것도 괜찮고 요식업도 괜찮을까요? 요식업은 닭띠가 좀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네, 닭띠한테는 안 맞아요. 이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정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하고 있는 사업을 몇년 동안 그냥 유지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다면 그 사업을 더 추진해 보셔가지고 그러면 더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아직은 정리할 때가 아니라 이제 그만두셨군요.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은 토끼띠만 조심하면 그러면 승진도 좀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구설수, 술 이런 거좀 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직을 해도 괜찮아요. 이직을 해도 더 좋은 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직하고 싶으면 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취업 확률이 좀 있을까요? 취업 확률도 너무나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취업 업종도 갈수 있다고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애 운세는 좀 어떨까요? 연애는 좀 본인이 답답하고 고집이 좀 있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좀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줄 줄도 알고 좀 싸울 때도 이해심과 배려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별수가 보이거든요.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애가 될까요? 네, 추진하면 좋은 배필을 만날 겁니다. 헤어지셔가지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재회운은 좀 있을까요? 네, 재혼도 있습니다. 닭띠들은 좀 자기가 잘못하면 수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수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용서해주면 며칠은 못 가겠지만, 3일이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는 이 여자한테 잘해야겠다. 그래도 뭐 일편단심 이런 게좀 보여요. 이게 뭐 여자든 남자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떠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닭띠 같을 때는 닭띠니까 콕콕 쏘지만 않으면 싸우지 않고 자꾸 이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꾸 콕콕 쏘면 자꾸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그게 자꾸 반복이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닭띠분들 건강적으로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닭띠분은 기관지 쪽으로 좀 많이 조심해야겠어요. 그냥 유독 기관지로만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담배를 좀 적당히 피워야 되겠죠. 줄이던가 아니면 끊으시던가. 이거로.
3년에 반대수는 좀 보일까요? 반대수가 있어요. 술 좀 적당히 마셔야 될 거고, 사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내상이나 외상이나 이런 거 보여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질병 같은 거는 기관지가 있는데 이분도 보상을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성줄이나 영망줄이나 풀면 또 인생이 무궁무진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점집, 무당집을 가끔씩 찾아와서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사시는 인생에서 편하게 가신다고 봐야죠. 이번 신년에 금전운은 좀 보일까요? 네, 재물이 곳간에 재물이 꽉 쌓이듯이 그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운세가 좋아요. 대기라고 재물운도 좋은데 또 풀 사람은 풀고 가야 더 대기라다. 재물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신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에 이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닭띠 93년 31세는 저급함과 짜증남을 좀 버리고 참아라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기관지 좀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81년생 43세는 재물운이 보이는데요. 담배랑 술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69년생 55세는 그래도 건강운이겠죠. 재물은 들어오고 문서운도 좋습니다. 사업운도 좋고 그리고 가정도 화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57년생 67세에는 뭐 재물이 꽁꽁꽁 쌓이고 곳간에 쌀이 쌓이듯이 그렇게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화성 자뚜꽃 선녀였습니다. 좋은 공수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